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3연승입니다. 아, 5연패에 비해 3연승 짜릿할 것 같은데, 자 먼저 서민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기쁘기도 한데 일단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좀 5연패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.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연승 이어나가고 있어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. 아, 그렇죠. 5연패를 잊을 만한 그런 승리긴 합니다. 예. 그리고 자 페이트도 말씀하셔야겠어요. 예. 앞서 서미 선수가 말한 것처럼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그래도 3연승을 저희가 2대 0을 두 번 해서 이겼으니까 좀 기쁜 게 좀 더 앞서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아, 예. 네. 다행이라는 것보다 좀 기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특히 오늘 KT가 DRX를 잡고 기세가 올라오기도 했고요. 또 스맵이 또 어디로 갈지, 아니 소환이 뭘 할지. 여러분 챔피언들만 봐도 좀 이렇게 준비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. KT전 앞두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까? 서밋? 저희가 좀 사이드 중심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다른 방면으로도 연습을 했는데 막 서포터가 탑라이너 선수라고 그건 딱히 의식 안 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. 고릴라 선수도 의식을 안 했나요? 네. 그래서 좀 의식이 되지 않을까요? 네. 서포트 입장에서? 그렇죠. 예. 네. 그 전담 서포트에 뭘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. 예. 자꾸 진짜 탑에서 두 명 중 한 명이 와서 막 그냥 바텀을 쓸어버리면 이거 서포트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어땠어요 진짜 고릴라? 네, 그렇게 들 수도 있고 또 옛날에 또 같은 팀이었다 보니까 고릴라 선수랑 스미스 선수 그래서 좀 경계가 될 것 같기는 네. 합니다. 네, 그걸 뭐 크게 뭐 신경 안 썼나 봐요. 그러게요. 네. 스맥이가 맞자겠지. 뭐 그렇죠. 네. 아 그리고 페이트 선수한테 네. 궁금한 게 이게 마지막에 르블랑을 픽할 때 야마토 캐논 감독과 뭔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. 사실 이게 의사소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. 그래서 네, 그렇죠. 뭐 영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황마토 캐논이 그새 막 뭐 한글을 배워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좀 의사소통을 하시는 편인가요? 보통 이제 게임 용어 같은 건 좀 간단한 거 위주로 많이 있으니까 챔피언 이름이라거나 그런 간단한 소통 정도는 그 선수와 감독님끼리 직접 할 수 있고 나머지 좀 문장으로 이루어진 어려운 말들은 좀 고릴라 선수가 좀 얘기해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서밋은 앞서서 그 영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아쉽다고 이제 동료들이 꼽았었는데 네, 아니 아마토 캐논 감독이랑 제가 보기엔 다이렉트로 제일 많이 하네, 얘기하는 네. 것 같긴 하거든요. 본인은 그 뭐 많이 좀 통했습니까? 많이 통하고 있습니까? 의견이? 영어는 굉장히 약하고요. 네. 그 뭐로 해요? 좀 몸으로나 약간 좀 스킬 쓸 때 약간 그런 행동들? 약간 그런 걸 따라하면서 바디랭크 좀 네. 예.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야마토 캐논 감독이 그 서밋을 칭찬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혹시 그 인터뷰 봤어요? 어떤 칭찬인지? 네, 봤습니다. 예,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본인 직접 좀 야, 저 이런 면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야마토 캐논 감독이 뭐라고 하셨죠? 항상 밝고 또 솔랭에서 데스를 엄청 많이 해도 18데스를 해도 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데스하진 않았는데 예시가 그렇다는 겁니다. 예, 그렇죠. 예.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18데스를 해도 예. 분위기를 밝게 이끌 선수다. 네. 페이트 선수도 그 인터뷰 봤어요? 네, 봤어요. 예, 본인 얘기도 또 좋게 얘기하셨잖아요. 본인 얘기 뭐라고 하셨더라? 좀 되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좀 잘 게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. 인게임 지식이 풍부해서 네. 정확한 오더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럼 예. 게임적으로 넘어가서 예. 2세트가 실제로 꽤 힘들었잖아요. 상대가 막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바텀도 굉장히 압박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좀 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셨어요? 페이트 선수 일단 운영 조합, 상대 조합의 핵심이 저희가 미드위치 타워를 좀 오래 지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오래 지키는 식으로 팀원끼리 입을 맞춰서 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 팀이 이제 저희 미드위치 타워를 밀려올 때 교전에서 좀 이득을 많이 봐가지고 거기로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. 오늘 본인 르블랑 어땠습니까? 예, 르블랑 선배들 르블랑 진짜 미드하면 르블랑 하는 뭐 선배 바로 그냥 그거 아닙니까? 날고 기는 그냥 예, 리신, 예, 정글 리신 나오듯이 예, 이게 만장일치예요, 만장일치. 예. 아, 본인 르블랑은 어땠습니까 오늘? 뭐 어떤 선배 누구와 비슷했다고 얘기해도 좋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기쁘다면서 일단 뭐 연패 끊는 게 다행인 정도가 아니라 어땠어요 본인 르블랑? 오늘은 그래도 스킬 몇 번 좀 아쉽게 쓴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. 10점 만점에 몇 점 그러면?
한 9점 정도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디서 나온 얘기지만 이건 10점 인근이란 얘기예요. 네. 그렇죠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연이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샌드박스인데 다음은 이제 설해원전입니다. 나는 뭐 이제는 뭐 그 맨 하위권 느낌 좀 다르지 않아요? 본인들의 지금 위치가 어딘 것 같아요? 본인들의 위치가 지금 그 동부의 아래쪽인 아니면 뭐 것 같아요? 이제 서밋 지금의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? 아직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연히. 네. 그래서 지금처럼 준비해서 연승을 했으니까 또 지금처럼 준비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확실히 저 위쪽 4강 쪽이 가까워요? 설현이나 그러니까 하나 쪽이 가까워요? 어떤 것 같습니까? 본인들의 지금 입장 개인적으로? 낮은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아,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자, 그럼 페이트도 진짜 설현 잡으면서 4연승, 5연승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끝으로 각오만 부탁드릴게요. 저희 지금 3연승 기세 좋게 하고 있으니까 좀 방심하지 않고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해서 4연승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. 네, 서밋 한 말씀 더 듣고 싶네요. 팬들께, 감독님께,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가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더 열심히 준비해서 기세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POG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설해원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